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지만은 스스로 좀 복잡했던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좀 뻥 뚫리던가요? 네,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드라마 촬영 장면이긴 했었는데 정말 관객분들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객분들하고 호흡한다는 걸 처음 느꼈었어요.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네. 그 저 김정은 초콜릿. 네. 드럼 연주를. 예, 드럼 연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저는 안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실력 있는 드러머도 아니었었고 방송에서 편집해가지고 그냥 좋은 부분만 내보내주셨었고 녹화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편집도 안 되고 정말 리얼로 드럼을 쳐야 됐고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작분들께서 방송을 보니까 항상 뒷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다 그 세트 안으로 안쪽으로 다 몰아서 드럼이랑 다 내보내서 세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자. 방송을 하자. 그래, 그게 아무래도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리허설을 딱 하러 들어갔는데 제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그 이제 그 드럼 한 부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세 분들은 앞에 딱 있고. 그죠, 예. 드럼 부스는 제일 그. 예. 칸막이에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전 좀 속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무대였는데 예. 구석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속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장난으로. 아, 내가 김희선 송혜교였으면은 그런 자리를 줬겠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드럼은 워낙 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제작 환경상 앞으로 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하고서 본 방송 가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서 네. 정말 폭풍 드럼을 쳤어요. 정말 열심히.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폭풍 드럼을 쳤었어요. 그때. 지은 씨. 네. 여기 어디입니까? 강심장 아닙니까? 네. 네. 무대 중앙에 드럼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지훈 씨? 네. 자. 방금 차가 잠깐 날아갈 뻔했고요. 네. 긴장되나 봐요. 어떡하죠? 릴렉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신입 뽐내주세요. 못 쳐요. 그냥 뭐 잘 못 칩니다. 아니요, 지금 조금 칠 줄 있는 분위기인데요. 1, 2, 3, 4!